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봉창. 그런 중에요, 이 이봉창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928년 11월 10일 교토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오, 화려하네요. 우와. 뭐야? 사람들? 진짜 큰 행사인가 어? 보다. 일본 사람들. 일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즉위식. 네. 일본에선 뭐 이 행사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봉창은요, 교토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봉창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봉창은 돈을 빌려서라도 꼭 즉위식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아, 대체 이봉창은 왜 이렇게까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란 합병 후 신일본인이 되어 천황폐하의 오간을 뵌 적도 없다. 그 나라 국왕의 오간도 뵌 적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아, 약간 뼛속까지 신일본인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봉창은 완전한 일본인이 되려면 일본인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봉창에게 일왕의 즉위식을 보는 것은요, 완벽한 일본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봉창은 그래서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교토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 사람이 교토에 도착한 건 언제였을까요? 무려 즉위식이 열리기 3일 전에 서둘러서 도착합니다. 와, 진짜 맨 앞자리에 있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그렇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참관석에 미리 세 사람은 자리를 잡습니다. 와. 그렇게 일왕을 본다며 기대에 찼던 이봉창. 자, 그런데요, 갑자기 누군가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이? 바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치안을 위해 검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친구들 검문을 합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봉창의 차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봉창 주머니에는요, 면도칼하고 수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지품을 본 경찰이 이봉창을 끌고 갑니다. 오.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일본 경찰은 왜 이봉창을 체포했을까?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뭔가요? 사실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만세 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본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네.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응. 오다. 오다. 오. 그 정답이 아니죠? 이거 정확 정. 이건 정답인데? 어? 정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봉창이 갖고 있던 한글로 적힌 편지는 단순히 고향의 친구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은요,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봉창을 체포한 겁니다. 한글 편지 때문에 유치장에 갇혀버린 이봉창. 어이구. 너무 억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경찰에게 급한 일이 있는 듯 아주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하죠. 폐하의 오간을 볼 수 있게 조사를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봉창의 머릿속엔 오로지 그 천황의 즉위식을 볼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봉창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봉창은 결국요, 즉위식 날까지도 유치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 이봉창 기분 어땠겠습니까? 아, 저기야, 별 생각도 안 했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또 즉위식 못 봤으니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임금 문제, 교토에서의 불공정한 억압까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일본 땅까지 왔지만 조선인 이봉창의 삶은 일본 땅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대하던 즉위식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오사카로 이봉창은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이봉창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와. 어떤 다짐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조선에는 편지도 보내지 않았고 본명도 밝히지 않고 언제나 일본 이름을 쓰면서 어디에 가든 진짜 일본인 행세를 했습니다. 와, 더 일본인같이 해야겠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요, 일본인 행세를 합니다. 알고 지내던 조선인은 물론이고요, 가족과도 연락 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취직해서요, 새 출발합니다. 바로 비누 가게였는데요. 자, 이때부터 이봉창은요, 이걸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뭘까요? 한국어. 네, 맞습니다. 조선말. 심지어 가게 주인조차요, 이봉창이 조선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당시에 네. 이제 막 3.1운동 만세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건데, 만세시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시대고 내 가정이 있고 생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사는 거에만 처음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근데 맞아. 어떻게 하다 나중에 바뀌었을지는 너무 궁금해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봉창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봉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뇌, 이 고뇌 끝에 이봉창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건 영화 아니에요? 진짜? 너무...
이때 바뀐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이봉창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상하이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근데 원래 결심하고 바로 조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창이 상하이에 특별한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뛰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심이 예상을 넘어요. 그렇죠.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그냥 조선인으로 살래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할 건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독립운동가까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봉창은요,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모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바로? 것 같아요. 바로?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봉창은요, 그 임시정부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어요. 대체 왜 임시정부 직원이 이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기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자, 요거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일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맞네. 와, 맞네. 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난 진짜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아. 야, 네, 이봉창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오. 가짜 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야.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어? 그리고요,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의심했던 임시정부 직원 만납니다. 이때 이봉창 어떻게 했을까요? 이봉창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야.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아... 대체 이봉창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아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황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라고 하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1학년 2차 할 때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 홀로 숙소에 있던 이 이봉창은요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김구. 아닙니다. 왜? 왜? 백범 김구 선생님 사진 바로 백정선입니다. 네? 응? 아, 좀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김구는요, 일본의 추적을 피하려고 많은 가명을 쓰고 있었죠. 그 가명 중 하나가 바로 백정선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란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아. 그렇다면 김구는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이 이봉창이 진짜 일왕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의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목숨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친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와. 김구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